눈 마을은 대체적으로 뭐 그냥 중구난방. 야 벌써 저런 게 다 들어왔어? 와 씨. 와 뭐야. 와 해커는 진짜. 야 들어가는 계단 이거 뭐야. 이게 근데 겉에서 봤을 때 하얀색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와 뭐야. 그림자지니까 디테일이 미쳤는데요? 이겁니다 바로. 저 화면에 전 물이 안 흐르네. 아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? 아 물이 있네 여기. 이게 쉐이드가 왜 투명으로 나오지나? 생유리로 하면은 좀 감성이 안 나는데 색깔 좀 연한 걸로 해도 될 듯? 우리 어 그렇지 그렇지 그 색깔 이 색깔. 자 어쨌든 지금 해커 입구가 레전드예요 보니까. 다릅니다 확실히. 이 성벽도 높으니까 간지가 나. 아 여기는 아직. 와 뭐야 여기 뭐야. 해커 마을은 뭔가 다른 걸 예,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디테일 좀 볼까?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깎아내는지가 나는. 이 성벽부터 달라요. 역체감 뭐지? 아까 분명히 개멋있었는데? 아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멋있어. 누프행 마을 2일차. 일단은 저희가 격주로 가면서 사이사이에 이제 이벤트 서버를 오픈을 했었죠. 그때 또 접속해서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오 확실히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. 아우 또 저런 거 쳐만들고 있네. 일단 여기 뭐 하늘섬 같은 것도 뭔가 생기고. 오 여기 뭐 집이 굉장히 큰 게 생겼는데요 옆에? 누비 아닌데 이 사람은? 누비예요 당신? 밀크티 군님 승급시켜줘! 아 근데 이런 걸로 승급은 아직 좀 애매하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. 되게 이쁘게 했는데 이거 누비 아닌데 그치? 뭐예요 이거는? 하울의 혐지기는 혐 그거 같네요. 예 나무 집인데 집안은 안 꾸미니 얘들아? 집안도 꾸미면서 해야지 이게. 아니 이분은 이거 누비 아닌데 이 정도 깎는 건 누비 아닌데? 이거 뭐 해커 진영에서 빼왔냐? 아 게르기구나. 게르기인데 좀 굉장히 잘했어요. 어디 보자. 아 여기 여기 뭐 천막 짓고 있나봐요. 빚고 있네요 거의. 예. 그냥 홈리스 느낌. 컨테이너 박스 집. 이거 하나 깔고 자는 거야? 여긴 뭐지? 아 이거 일본에 있는 유명한 교회 아니야? 비슷한 느낌을 자아내네요. 눈 마을은 대체적으로 뭐 그냥 중구난방 그냥 집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. 뭐라고 하기 애매한 나무 위에 집 약간 로망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여기도 그냥 집. 여기도 그냥 집. 나무 뿌리가 위로 가버린 집. 와 잘했다 아랑띠님. 완성했어? 그럼 한 개 더 해. 누비 아닌데 아랑띠? 너무 분위기도 좋고 명확한데 컨셉이 안에. 여기 이제 쓰레기도 있고 2층에는 화장실이고. 잘했다 퀄리티 좋다. 눈마을에서 이게 제일 좀 알잘딱한 느낌이 있네. 실력은 프로인데 이 정도면. 야 근데 일단은 벌써부터 해커 마을에 뭐가 보여. 야 뭐야 저거 미친. 야 벌써 저런 게 다 들어왔어? 일단은 프로 마을부터 볼게요. 뭐 맞네요 뭐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고. 아 아직은 이게 미완인 것 같은데. 현재민님의 중세 판타지 뭔가 미완인 것 같은데 그쵸? 확실히 건물이 퀄리티가 뭔가 달라지긴 해요. 풍차 느낌으로 뭐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. 아 여기는 아직 제작 중이고. 예, 프로 맞아? 그타꿀잼? 뱀먹고옴? 뭔가 이상한 불안한데 눕각인데? 뭐야 여기? 아 이거 스팀펑크 한다는 데구나. 아 막 뭘 하고 있네. 이제 시작이긴 한데 여기에 이어져 있는 이것도 프로 건물인 것 같아요 그쵸? 근데 여기 배도 뭔가 있습니다.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이 조각조각 덮는 거야? 와 노가다 미쳤는데? 굉장히 정교하게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. 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중세 벽돌심 느낌으로. 어 벽돌 느낌 너무 좋고 모서리 부분. 여기는 또 이제 한옥 느낌의 이제 답 좋다. 왜 안에 근데 왜 다다미 빵이 있어? 그 한옥과 다다미와 한옥이 아니구나. 낚였어. 와 이거 뭔가 뼈대 잡는 게 예사롭지 않은데? 카페 능깁스 건물. 아 이렇게 다 해놓고 하나씩 작업을 하는 건가?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나도 작업을? 아 그 다음에 이글루 살짝 눈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예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고급 펜션 리조트 느낌인데? 와 이 느낌 너무 좋다. 바깥에 보이면서 난로 있는 거.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인데. 어 여기 지금 뭔가 구조나 이 설계나 이런 게 예사롭지 않은데 누가 하는데 저기?
엔타로탈리스야? 엔타로탈리스는 건물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? 느낌 심상치 않아. 아 여기도 뭔가 와 여긴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면서 들어가시네. 건축가들마다 그 성향이 달라. 큰 거부터 만들지 않고 와 이분은 약간 왁파트 만들듯이 하시네요. 집 구조부터 짜놓고 올리나 보다 이 사람은. 한옥카페 예정. 여기가 한옥카페군요. 더 늘리고 있고 밑에를 기대하겠습니다. 한옥카페. 자 그럼 해커존으로 이제 가야 될 시간인데 일단은 벌써부터 씨발 말이 안 되는 건축물이 보이기 시작했어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직 많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도착. 아 지금 이게 메인이긴 해요. 보니까 뭔가 지금 해커분들은 계획도시를 만들고 있어요. 밑에 보니까 여기도 뭔가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빚고 있습니다. 굉장히 디테일하게. 여기 보니까 마인워크님이 뭘 제작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심상치 않은 분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고 계신 것 같고. 와 여기 뒤에는 뭐야. 이거는 전부 성당이야 여기는.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리스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아직은 큼직큼직하게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쵸? 여기 뭐야. 약간 체인버 같은데 발로란트 체인버 느낌의 약간 시계탑 뭔가 멋있는데요? 저건 뭐지 뒤에? 저기도 뭐가 있을 예정인가봐요. 뭐야. 뭐야 이거 설마 물에 반사되는 것 때문에 밑에 이렇게 해놓고 반사로 만들 예정인 거야? 예. 반사되는 느낌으로 여기 딱 물 깔아가지고 그치? 레전드 연출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약간 그 베네치아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. 넘버198님 와 레전드 나오겠는데?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인 것 같은데 에반레서님하고 닭발님하고 아 닭발님은 이 가운데 들어가는 동상을 만들고 에반레서님은 이 건물을 와 씨 너무 레전드인데? 여기 올라와서 이제 보면 다 보이는 이런 느낌이네요. 왼쪽도 그럼 똑같은 거 하나 더 올라가는 거고 다 완성되면 확실히 차이 나겠다. 아 여기는 진짜 뭐야. 형 나는 마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형도 그렇게 생각하지? 나 어떻게 프로로 뽑힌 걸까? 그타꿀잼님은 눈마을로 고 부시고 가. 보는 거 다 부시고 가든지 아 누가 이거 활용하든지 그냥 부시지 말자. 부시지마 누가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내려가세요. 예예 편안하게 하세요. 아 근데 뭔가 다른 건물 보고 이거 보니까 이 건물 버리고 싶다.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. 해체하자 이거 안 되겠다. 이거지 이게 건축이지. 아니 뭔가 크게 하려니까 현타 오는 것 같아. 준내 조그맣게 집 제대로 한번 해볼까? 딱 이 느낌이지 딱. 나도 타일 한번 이쁘게 꾸며보자. 여기서 나의 첫 벽지야. 다 전체를 넣어버리는 거지. 아니 이 형 또 뚫어. 자 이 느낌으로 딱 가고 됐다. 아, 이 사이를 또 메꿔줘야 되는데 여기는 색깔이 똑같아서 이것만 안 보여. 야 여기 누가 메꿔주실 분.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어떻게 쉽게 만들어? 아 그냥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야? 오케이 돌아가세요. 예 해결됐습니다. 근데 너무 좀 상가처럼 돼버렸네.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 약간 느낌 있죠. 근데 나도 이제 치질로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못할 것 같아.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아. 그래서 컨텐츠 좀 연구해 올게요 다음 주에. 눈마을이 근데 지금 눈이 아니야. 와 여기도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 됐네. 이래서 이거 완성 되겠냐? 근데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들? 계속 할 수 있겠어? 깜찍이 아 짜릿해.